여기 헬리포터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과테말라 시티 공항에서 내려왔고 바로 헬기 타고 여기 딱 내려갔고 그냥 호텔에서 이렇게 휴식하는 거예요. 헬기로 25분 밖에 안 걸리고요. 돈 있으면 아주 편하게 여행 다니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은 25분에 편하게 밑에 아래 보면서 구경하면서 오르는 거리를 10배 이상 울퉁불퉁 길 따라서 와야 되고, 돈 있으면 편하게 여행 다닐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모으세요. 아티틀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에요. 아침 모습 보여드릴까요? 또 낚시꾼이 배를 타고 가서 밤새 풀어놓은 그물을 또 거두러 가고 있어요. 새들은 지저귀고 있고. 자, 오늘은 제가 있는 곳 여기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여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과테말라 아테틀란 호수이고요. 여기가 아테틀란 호수인데 예전에 옛날에 여기가 화산이었어요. 화산이 폭발해갖고 분지에 이제 물이 고여서 이렇게 백두산 천지같이 이렇게 호수가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이제 산이 세 개가, 산봉우리 세 개가 있는데 좌측에는 똑같이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좀 더 뒤쪽에 있는 게 이제 아티틀란 산인데 그게 3,500m가 넘고요. 그 앞에 있는 것도 3,200m인가 3,400m인가 그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3,000m가 훨씬 넘는 산인데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저희 있는 여기 수면이 해발 고도 1560m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산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때는 외곽에서 봤을 때는 꽤 높은 분산이죠. 네. 아무튼 저는 지금 과테말라 아티틀란에 있고 조금 있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는 지금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조금 지나면은 이게 구름이 또 쫙 거칩니다. 그래서 한 12시 정도 오후 되면은 또 화창하게 파란 하늘 보고 이렇게 화창하게 개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고지대다 보니까 이 날씨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기 좋고요. 제 얼굴은 지금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다시 호수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따가 낮에 제가 있는 곳, 아니 여기 제 차하고 제가 머물고 있는 요 호텔 이쪽하고 또 마을 가서 시장을 보려고 그래요. 먹을 거, 물 이런 거 다 떨어져 갖고 시장 보러 가는데 거기도 가서 찍고 여러분께 여기 제가 있는 곳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봬요. 요 코너 언덕 넘어 파나첼 마을입니다. 거기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고개만 넘어가면은 한 걸어서 한 7분? 8분 정도 걸어가면은 이제 큰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가 조금 비싸긴 한데 거기 가면 이제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다시피 저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똑 떨어졌고 뭐 먹을 것도 냉장고도 텅 비었어요. 텅 빌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이제 물이 똑 떨어져 갖고 슈퍼마켓 갑니다. 음식 떨어지지 않으면은 마을 나갈 일이 없어요. 귀찮아요. 그냥 나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 앉아갖고 그냥 저기 호수 보고 호수 위에 떠다니는 유람선들 보고 낚싯배들 보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보러 같이 갈까요? 그러면 걸어서 갑니다. 전기
전기 꽃피 왔고, 전기는 여기 이렇게 여기서 연결돼서 전기 쓰고, 물은 저기서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화장실 있죠. 예.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하는데, 그래서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여기서 살면서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쌀쌀하다 보니까 날이 그렇게 뜨겁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 샤워장에 물이 찬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뜨거운 날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며칠 계속 좀 뭐랄까 찬물로 해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찬물로 샤워하기 조금 곤란해서 그냥 머리만 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시원해서. 여기 이제 호텔이 나오는데, 레스토랑하고 호텔 있고, 여기 방 있죠? 여기 2층에 방이 지금 저한테 4,000불, 4,000 깨찰까지 해준다 그러는데, 제가 한 2,500 깨찰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방에서 한번 있어보고 싶어갖고요. 올라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코니도 쫙 있고, 앞에 호수 전망도 쫙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 올라가서 요 집은 이제 독채인데, 저번에 가서 한번 본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골 같은지 하룻밤에 얼마 하는지 물어봤어요. 오케이. So the house costs 3,500 per night for 16 people. 3,500 깨달. Okay. Gracias, Jose. De nada. 여기가 이제 리셉션이고, 여기에 리셉션, 호텔 리셉션,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 약간 이제 올라가는 마을 가는 길, 이제 호텔 저 좀 비싸긴 한데, 약 시내보다는 마을보다는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 갖고 여기로 쭉 가면은 또 이제 다 호텔들이에요. 여기도 저희도 호텔이고, 저기에 헬리콥터 여기 그냥 과테말라 시티에서 공항에서 그냥 바로 내려갖고 헬리콥터로 들 다 그냥 와 오더라고요. 헬리콥터가 여기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 멋있죠? 이쁘죠? 그리고 여기 호텔 리셉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이 잘 잡혀요. 와이파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떡간 새가 있는데 좀 불쌍해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새장에다가 가둬둬 갖고 좀 불쌍해요. 새가 너무 이뻐요, 근데. 그래서 분위기 너무 멋있죠? 새들이 다 바깥에서 그냥 자유롭게 산에서
날라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가다 놔도 좀 그게 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인터넷 작업할 때는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호수 보면서 하루 종일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 제 밴 이렇게 봐가면서. 자, 그러면은 마을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아까 보신 것 같이 뚝뚝이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요철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거. 여기 올라가서 여기로 지금 몇 시냐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걸리나? 산책이다 생각하고 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도 약간 언덕이 있긴 한데 산 보면서 새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운동이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만 내려가면은 이제 마을이고 바로 마을이 시작돼요. 타운이 하나체일 마을이 시작됩니다. 내려오면은 예 바로 마을입니다. 어 호텔이 많아요. 예 골목골목 호텔이 많습니다. 관광차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배낭 메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배낭제들이 배낭 메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데는 싫고 제가 지금 있는 곳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 그런 데가 좋아요. 지금 있는 곳이 딱인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걸어올만 하니까요. 여기 마을도 타운에도 네, 이제 여기서부터 쫙 이제 쭉 이리로 쭉 가면 이제 선착장 나오고 여기에 이제 양쪽 도로로 이상한 거 양쪽 도로로 이렇게 깨밭도 팔고 여러 가지 선물용품도 팔고 카페도 있고 인터넷도 할 수가 있고 세탁소도 있고 런쥬리 배낭객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쭉 이 길 따라서 오늘은 좀 많이 좀 다쳤네. 예. 옷도 깔끔하게 깨끗하니.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해요. 상점들이 깔끔합니다. 여기 전통 가방들도 이쁘게 팔고요. 이거 직접 짜갖고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사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또 네. Hello. 좀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 발코니 쫙 있고. 저는 저런 집이 발코니 쫙 있는 집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카페 로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건가? 한국 사람이 하는 건가? 카페 로코가? 모르겠네.
식으로 레스토랑도 있고요. 예. 저번에 저 사람 앉았던 곳에 앉아갖고 밥 먹었어요. 예. 여기도 안에 쭉 들어가 가게 상점이 쭉 있네요. 가게 상점이 쫙 계속 즐비하게 이어졌네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다 똑같아 보여갖고. 아유, 바이슨 이 공 갖고 놀면 좋아를 할 텐데. 우리 바이슨. 네. 정원이 이쁘네. 안쪽으로 가게들이 즐비하게 쫙 있어요. 네. 정원에다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렇게 있고. 얼마냐? 금액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0개찰 한 4불 정도? 4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깔끔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이 파나이체에서 네,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마을이 12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호수 주변을 해서 마을이 12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가는 길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여행사 같은데, 어디, 띠깔, 여기 저기 피라미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행 상품 파는 곳인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어제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 봤는데, okay, thanks. 여기 돈 뽑는 곳이구나. 나도 한번 뽑아야 되겠는데. 알았는데. Thanks. 여기서 한잔해야 되겠어요. 지금 얼마 주냐? 7? 7밖에 안 줘? 7밖에 안 주면 호텔이랑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한잔 하고요. 여기서 나는 커피인가 보네요. 하나 사가야 되겠다. 이제 환전을 했고요. 일로 쭉 가면 이제 선착장 나오고 그러는데, 좀 한참 가야 돼요. 쭉 저 길 따라서 쭉 나무 있는 데서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데, 상점은 이어졌고. 그런데 저번에 한번 갔다 왔고 오늘 안 가려고요. 영상은 저번에 갔었을 때 찍은 거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슈퍼마켓으로 돌아갑니다. 슈퍼마켓으로 돌아가요. 지금 카드를 넣고 돈이 나오네. 나왔네. 수수료는 50개짤 1000개짤 뽑았는데 수수료가 50개짤이에요 저기 있는 커피 한 봉지 지금 갈아다가 가지고 갈고 있어요. 색깔이 요만합니다.
그리고 약간 햇볕 쨍쨍했었는데 돌아오니까 비가 내렸네요. 오늘 산 게 750개 철. 얼마냐면은 영수증 엄청 많이 샀다. 아주 영수증 이게 지금 산 거예요. 다 해서 얼마냐? 729개짜리 토탈. 응? 고기는 하나도 안 샀는데. 그런데 아이미네. 왜? 아예. 빈, 예? You ran away? You ran away? You know? Okay. 오호. You good boy? 응? 아하. Come on. Come on. 아하. 응? Take a look. 아하, 퍼. 어. 여기서 물 채우고 있습니다. 물. 여기서 물 채우고 있는데요. 헤헤헤. You cool? What did you say? You love me? Huh? You love me? 뭐, 너 저쪽으로 가자고? 저쪽으로? 어? 알았어.